전국 거래자랑 강원도 인제군 편 인제체육관의 국민 여러분들 또 이 고장에 와서 찾아오신 손님 여러분들 많이 모여서 즐겁게 응원하고 계십니다. 자, 계속해서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? 박수 주세요. 올해는 시집가고 싶은 여자 김진윤입니다. 아주 저 이 사람이 첫인상이 아주 밝으니까 마음이 놓이죠, 그죠? 어디 가나 이제 이렇게 좀 우중충하지 말고 밝아야 돼. 나오시면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. 손님 여러분,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있어요. 아, 그래요? 제가 객지에서 한 13년 살다가 이제 엄마가 편찮으셔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. 근데 저희가 나이만 많지도 시집을 못 갔어요. 그래서 저희 아빠 학교 때도 제대로 못 챙겨들어서 이번에 여기서 신학감 좀 찾고자. 그래서 송혜림 여러분이 저 시집 좀 갈 수 있게 공개권 좀 해도 될까요? 그 제 매력 좀 어필하게 기간 좀 주세요. 아이, 말 참네. 아, 이건 이 중심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. 그죠? 잘하면 저 뭐, 막걸리가 숙제고 잘못하면 따구가 숙제라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, 택지에 가서 사시다가, 어머님이 갑자기 편치 않으시구나. 예. 지금도 좀 안 좋으세요? 네. 아, 그래요. 저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? 네, 앞에 계세요. 어디 앞에? 아이고, 그러세요? 아이고, 뵙긴 뭐 건강하신데. 네네. 뭐 저 일어나서 인사하니까 아시죠? 뭐, 예. 바로 어머니십니다. 예, 근데, 예. 보기 좋고, 그 딸이 얼마나 속찬 얘기입니까? 그러면은,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뭐 좀 재미있는 걸 한다든가 뭐, 이렇게 남는 걸 좀 하셔야 부탁을 드리는데. 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섹시 댄스를 조금 잘은 못하지만 네. 해보겠습니다. 혼자 추시게? 혼자도 추기 뭐하는데 남자가 필요해요. 남자가? 네. 예, 뭐, 뭔 거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? 이거 저 시집 못 갔으니까 잘생긴 사람. 그래요? 예. 한번 있어. 그러면은 시집은 안 갔으니까 동찬아! 동찬이 나와봐. 옳지. 이 영화배우예요? 영화배우? 그저 어머니가 앞에 계시니까 잘하면 네가 인재로 장가질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우리 동찬이는 우선 코가 시원하게 생겼어요. 자, 그러면 음악 나오면 춤추는 거죠? 네. 자, 음악 주세요!
그 전에 같은 멤버 아니었어? 아니 왜 여기 있겠어? 고맙습니다. 두 번이나 나와서 이렇게 소외 리지아에게 박수 한번 받으시오. 자 그러면 시집을 못 갔습니다. 방년 연세는 어떻게 되신가? 아, 좀 어려 보이자 그래도 35시요. 35? 아니 요새 분들 35 보통이에요. 또 웨스트가 얼마나 돼요? 웨스트가 얼마나 돼? 만약에 히브를 얼마나 돼? 아, 이 보면 안 돼 이거죠. 예? 자, 마음에 드는 그 인상은 어떤 걸까?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. 지금 자상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렇죠. 연상, 연한 뭐 네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이. 상관 없으니까 네. 인제 공천 홈페이지 네. 연락 주세요. 좋다, 좋다, 좋다. 좋습니다. 특히나 어머니를 잘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. 노래는 뭐? 오라버니야. 오라버니 좋지. 오라버니.